바로 이거야. 심해 동굴의 녹색 광물. 어쩌면 녹색 광물이 폭발해서 생긴 걸 수도 있겠어. 그럼 모두 위험할 텐데. 그렇다면 어서 가보자. 이건 통신시계야. 심해 동굴에 들어가서 만약 흩어지게 되면 이걸로 서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. 빨간색 너무 좋아. 내가 길을 안내해 줄게. 내 초음파로 탐지했을 땐 샤크와 부하들밖에 없었어. 녹색 광물의 엄청난 에너지 파장 때문에 동굴의 깊은 곳까지는 더 이상 초음파로 탐지가 불가능하거든. 우선 두 팀으로 나눠서 빨리 심해 동굴을 탐사하자. 그리고는 이 심해 동굴을 막을 방법을 찾아서 두 번 다시는 로저가 발견하지 못하게 해야 해. 다들 알았지? 응, 좋았어. 우리가 바로 바다의 소호자들이지. 카카롯, 벨루가, 모모, 야는 왼쪽으로 가고 모두 모노돈 우리 세 명은 오른쪽으로 가보자. 시계로 자주 연락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. 알았어. 카카롯 뭔가 발견했어? 녹색 광물이 점점 커져. 곧 녹색 광물의 근원지가 나타날 것 같아. 그럼 빠오랑 포토한테 얼른 알려줘야지. 빠오 나와라 오바. 빠오 나와라 오바. 어? 뭐지 고장났나? 너희가 빠오 좀 불러볼래? 우린 덩치가 커서 시계가 안 맞아. 그래서 우린 통신시계가 없어. 그럼 어떡하지? 일단 더 탐사해보자. 알았어. 근원지를 찾고 나서 다시 불러보지 뭐. 무슨 소리지? 벨루가 소리를 좀 더 키워봐. 알았어. 맙소사, 이건 모스보호야. 잘 들어봐. 누군가 우리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. 모스보호가 대체 뭔데? 거북 박사님, 모스보호는 무엇인가요? 모스보호란 길고 짧은 신호를 조합한 일종의 신호 코드예요. 모스보호로 알파벳 숫자 등을 표현하지요. 모스보호는 긴 소리, 짧은 소리처럼 길이가 다른 두 가지 신호로 다양한 말을 만들 수 있어요. 또한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답니다. 구조 신호도요? SOS 구조 신호는 띠띠띠 세 개의 점과 다다다 세 개의 선, 그리고 띠띠띠 세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소리뿐 아니라 빛으로도 보낼 수 있답니다. 친구들도 자신만의 모스보호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의 바다 이야기 끝! 좋아. 구조 신호가 가장 강하게 오는 방향에 누군가가 있을 거야. 신호가 저쪽에서 오고 있어. 빨리 가보자. 바로 여기야? 누군가 이 벽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.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자. 빠오 나와라 오바. 나와라 오바. 모스보호로 구조 요청이 왔어. 이쪽에서 왔는데 벽이 너무 단단해서 우리 힘으로는 부술 수가 없어. 이 모노돈의 뿔이라면. 모노돈 이제 됐어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대단하다 모노돈. 이쯤이야. 거기 누구 계세요? 아빠, 아빠였구나. 아빠. 설마 카카로시니? 아빠 어떻게 여기에 계셨어요? 정말 보고 싶었어요. 카카로시 드디어 실종되신 아빠.